저 실례하겠습니다. 어떻게 오셨습니까? 여기 강시울 씨라고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. 아,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혹시 강시울 씨 보좌 되세요? 아, 네. 마침 잘 오셨네. 여기 이분이 강시울 씨한테 폭행당한 피해자입니다. 죄송합니다. 많이 다치셨어요? 예, 보면 몰라요? 아무튼 나 합의할 생각 없으니까 법대로 처리해 주세요. 법대로. 아, 저 선생님. 아, 그러시지 마시고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. 못 들었어요? 그럴 생각 없다니까. 아, 잘못했습니다. 마음 푸세요. 본인한테 꼭 사과드리라고 할게요. 아, 제발 용서해 주세요. 그만 가시죠, 김 기사님. 예. 아, 예. 저도 가도 되죠? 네. 목격자 진술 감사합니다.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왜 여기 있어? 왜 앞을 막고 난리야? 비켜. 왜 때렸대?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진 않았을 거 아니야. 그걸 왜 나한테 물어? 때린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. 네가 목격자라며. 그럼 너가 알 거 아니야. 몰라. 거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 부리고 쫓아내니까 기사까지 때렸어. 거기라니? 홍 회장님 댁. 뭐? 시어리가 거길 왜 찾아갔는데? 내가 어떻게 알아? 아니, 넌 어쩌다 목격자 진술까지 하게 됐는데 그 시간에 그 집에 있었던 거야? 너네 언니한테 못 들었니? 나 그 집에 살고 있어. 뭐? 아는진 모르겠지만 폭력 전과가 수두룩 빽빽한 사람이야. 합의 없을 거고 가중처벌 될 거니까 헛수고하지 마. 둘이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.